다른 거다 그 간단한 축구하는데 인생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죠. 컨셉에 앉아서 조수 교수님한테 갖다 줬는데 컨셉이 작다고 툭 터져버렸대. 한 명이만 믿으면 무조건 학교 좋은 학교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계속 저쪽은 내가 쓰러지잖아. 그대로 올라타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감독이 아니고 이거는 교주지. 그리고 괴물이지 괴물. 최종 우승은 서울 언남고등학교입니다. 중학생들한테는 그림이잖아요. 언남고 입학만 하면 대학은 보장이 되니까. 절대 강도 같은 게 달고 꼼꼼한 절대 안 되고 선글라스를 써도 안 되고 선글라스를 올려도 안 되고 모자를 써도 안 되고 경기 보는 중에는 소리를 지어도 안 되고 응원해도 안 되고 지방에 갔을 때는 한 달 전부터 식단 지키들을 뭐 5천 채 다 싣고 내려가서 밥을 차려준다고 학교 형들이. 학교가 된 곳을 2년을 가까이 아빠들 다 와서 하는 거야. 정말 거의 꾸미면서 풀 뽑고 나무 베고 막 벌을 쏘아가면서 뱀에 물려가면서 막 사실이 아닌가요? 예. 학부모들이 거짓말한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전부 다 부인하시나요? 어떤 사람 몇 사람한테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MBC로 공영방송으로. 그러니까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구속영장할 때 범죄 사실이라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걸어 다니겠습니까?